좋네. 내 이름 행정구역도 없어지고. 동네에도 갔다. 그 다음에 조상들 묘도 다 딴 데로 옮겨야 돼.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마을이 상전벽해라 물속에 있으니 보도할 게 없는 실향민으로서 우리가 저는 그래도 다행히 당시에 군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일찍이 자리를 잡아서 다녔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월곡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대나리 버짐을 싸고 싸지고 서울로 대구로 울산으로 가가지고 큰 고생을 했습니다. 또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농사 일이 말이야 해마다 남들은 뭐 물에 보거라 그러지만도 그 안개가 많이 끼고 이래서 사과도 안 되고 해서 그 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한도 많고 원도 많은 것이 우리 월곡 사람들의 그 실향의 심재이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이번에도 월우회라든가 월곡 향민회가 어디보다도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. 마치 삼척선을 넘어온 이북 오도민의 실향민처럼 우리는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수자원 개발 공사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남아있는 울곡 또 이해안 와룡 여기에 모두 흩어져 있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에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. 저도 역시 조상이 결국은 물에 잠기게 되어서 와룡면 가메리로 선영을 옮기고 또 저의 모든 것이 전부 다 가메로 옮겼습니다만은 정말 원도 많고 한도 많습니다. 그러나 다만 내가 자랑스럽게 꼭 한마디 남기고 싶은 것은 국민된 도리로서 백성된 도리로서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산다 할지라도 나라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합니다. 우리 월곡 사람들, 서민들 비단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. 오늘날 이 자리에서 모두 이것이 큰 무슨 영광된 광장처럼 생각을 하고 놀러 오는 그런 기분도 있겠지만도 우리 조상들은 내 고상은 내 고통은 필요하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산다 하는 생각에서 실질적으로 그때 보상이 공시지가보다 더 못했습니다. 그러나 4.19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도 그 대모의 만능 시대에서 월곡 사람들이나 이한 사람들이나 와룡 사람들이 누구 하나도 대모를 해서 정부 시책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. 모두 순한 양처럼 순수하게 정부 시책을 따랐습니다. 이런 점을 우리 남아있는 후손들은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의 부모 땅도 하시라고 앞으로 두고두고 이 스몰린 아저씨 후손들을 위해서 그거 서 있지 말고 앉던 가요 기타를 있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해고 담이라 그러니까 대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정말 뜨거운 햇살 아래 또 지난 40년간 그런 고향을 떠나 살았던 그런 실향민들의 아픔을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듯이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습니까? 그 40년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짧게 약 뭐 한 5분도 안 되게 얘기하기라기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짧게 정리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네.